우리 제법 오랫동안 봤는데 단둘이 얘기하는 건 처음이지? 아, 네. 딱히 기회가 없었죠. 내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라고 변명할게. 아까 다 들렸지? 안나 과장이랑 나. 아, 정확히 다는 아니지만 분위기는 대충. 다 지난 일이다. 덮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못나서 그래.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옹졸해지고 지나고 나야 괜히 그랬다 싶고. 저라도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편 들어주는 거야? 네? 네. 에? 준범이랑 요즘 안 좋다며. 출장료 때문인 거지? 네, 뭐 그래도 싸죠. 그때 너한테 좀 감명받았는데. 네? 다들 쉬쉬하는 얘기를 아무리 술김에라도 면전에서 하는 거 쉽지 않잖아. 아, 그러게요. 그 쉽지 않은 짓을 너무 쉽게 저질러버려가지고 조만간 다른 팀으로 보내질지도 모르겠어요. 아니, 싹싹 빌고 싶어도 도무지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. 남고 싶으면 들을 때까지 해야지. 안 들어주면 바지가랑이라도 부채꼬 늘어줘봐. 준범이랑 둘이 케미 좋던데 아깝잖아. 케미요? 케미 장윤경으로 다 얼어 뒤져서. 죄송합니다. 잘 얘기해서 남아봐. 준범이 보기보다 모질지 못해.